사도신경 하심으로 2월 둘째 주 영상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친구들 안녕. 설 연휴 잘 보냈나요? 이번 설에는 친척들과 함께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안전하고 건강하게 설을 잘 보낸 것 같아요. 그쵸? 그럼 한 주간의 생활을 돌아보면서 다 같이 회개하는 시간 가져볼게요. 보물 하면 어떤 게 떠오르나요? 돈, 금, 다이아몬드가 떠오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보물은 친구들의 장점, 재능, 달란트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보물을 땅속에 묻어두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크게 쓰임받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함께 보물 찬양 드릴게요. 하나님이 십자가 안에도 보물을 숨겨두셨대요. 그 보물은 무엇일까요? 맞아요.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 4단계 회개예요. 아직 그 보물을 찾지 못한 친구들이 있다면 이 시간 찬양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해요.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그 주님의 사랑을 함께 찬양해 보도록 해요. 주일학교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 기도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귀한 주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이제는 스스로 예배를 준비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내 어머니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그 하나님 사랑받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질 수 있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말씀 마음에 받아 날마다 승리하는 삶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볼 말씀은 창세기 29장 25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애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애삼촌께 봉사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애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미니까? 창세기 29장 25절 말씀. 아멘. 전도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일학교 친구들 반갑습니다. 설 연휴 기간 동안 잘 지내셨나요? 오늘 말씀은 창세기 29장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창세기 29장 1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발행하여 동방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발행이란 말은 뭐 길을 떠났다, 길을 출발했다 이런 뜻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야곱이 창세기 28장에 기둥을 세우고 베델이라고 또 하나님의 집이라고 또 감사의 십일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서 길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는 길을 떠날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길을 떠나야 합니다. 길이란 거는 어느 길을 가든지 힘들고 어려워요. 그 힘들고 어려운 길이 막 꼬이고 막히고 이러면 더 힘들잖아요. 하지만 감사하는 마음으로 길을 가면 그 길이 힘들지라도 꼬이지 않고 막히지 않고 평안한 길로 하나님은 인도해 주십니다. 야곱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길을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평안한 길, 형통한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전도사님이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잖아요. 근데 막 지하철로 달려가가지고 내가 딱 지하철에 도착했는데 지하철이 딱 와가지고 나를 이렇게 바로 딱 태워가면 좋잖아요. 그리고 버스를 타러 이제 딱 버스 타러 정류장에 가는데 바로 이렇게 버스가 딱 도착하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지하철을 또 버스를 이렇게 잘 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꼭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막 지하철 타러 도착하려고 막 지하철 타려고 내려갔는데 내 앞에서 지하철이 떠났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버스를 타려고 막 갔는데 버스가 내 앞에서 떠났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그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설교의 말씀을 들어보면 우리 목사님이 공무원일 때 어떤 사람이 자기가 버스가 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자꾸 내리라고 했대요. 그래갖고 우리 목사님께서 왜 이러지?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렸대요. 그런데 그 버스가 큰 사고가 나가지고 많은 사람이 다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버스나 지하철을 못타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꼭 사고가 나고 안 나고가 문제가 아니고 버스나 지하철을 놓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꼭 얘기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더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때 뭐 하겠어요? 버스 기다리면서 말씀을 한 구절 본다든지 하루의 삶을 돌아본다든지 감사할 부분을 찾고 이렇게 감사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더 사랑해 주시고 더 평안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한 말 한마디의 감사가 여러분들의 앞길을 평안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길을 떠나면 뭐가 일어나지요? 만남이라는 것이 일어납니다. 집에 가만히 있으면 누구 만날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내가 길을 떠날 때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야곱이 이제 길을 떠나서 이제 딱 자기가 이제 외삼촌 집 근처에 도착하니까 외삼촌 집이 어딘지 모르잖아요. 우리 교회처럼 금곡대로 2호이 이렇게 번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대충 여기쯤이겠다 싶어가지고 보니까 이렇게 내려보니까 목자들이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있는 걸 봅니다. 그래서 야곱이 내려갑니다. 목동과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목동과의 만남이 딱 이루어지는 거예요. 야곱이 목동한테 가가지고 자기 외삼촌이 누군데 혹시 아느냐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목자들이 안다고. 그 라반 누군지 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야곱이 감사함으로 가니까 이렇게 한 번에 아는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모르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찾고 얼마나 돌아가는 그게 더 힘 빠진다니까요. 차라리 길을 가면 모르는데 여길까 저길까 찾으면 더 힘들고 어렵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딱 한 번에 라반이 누구 어디에 사는지 라반을 알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만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라반이 어디냐고 하니까 라반이 외삼촌인데 어디 사냐고 물어보니까 저기 라반의 딸 라헬이 오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야곱이 얼마나 좋아요. 라반의 딸 라헬을 아마 이름도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정말 이렇게 평안하게 정말 순탄한 길을 주시잖아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길을 갈 때. 그래서 이제 야곱 일생에 가장 행복했던 만남, 가장 값진 만남, 정말 자기 인생에 가장 어떤 수많은 만남이 있지만 정말 하나님과의 만남 빼고 제일 행복했던 만남이 이제 시작됩니다. 야곱이 라헬과 딱 만납니다. 라헬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목동이었대요. 양떼를 이렇게 치는 사람이었대요. 그러니까 집에서 살림만 하는 게 아니고 양떼를 데리고 이렇게 물을 먹이러 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물에 돌이 있어가지고 그 돌을 밀어줘야 됐어요.
야곱이 탁 보고 탁 달려가서 우물 쫙 돌 옮겨주고 물 다 먹이는 거 도와주고 라헬한테 얘기합니다. 내가 라반의 여동생 리브가의 아들 야곱이라면서 펑펑 웁니다. 정말 극적인 만남이잖아요. 그동안 길 가면서 고생했던 거 쫙 떠올랐을 거예요. 라헬을 보면서 울면서 내가 야곱이라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입을 맞췄대요. 입과 입술이 맞췄는지 뭐 손에 발에 이렇게 맞췄는지 모르겠지만 도대체 입 맞춤은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보통 서양 사람들 보면 왜 반갑다고 이렇게 볼에 이렇게 입 맞추기도 하잖아요. 손에 이렇게 맞추기도 하고 입을 맞췄다고 합니다. 라헬이 잠깐 여기 기다리라고 자기 아버지 모시고 오겠다고 하면서 라헬이 집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야곱의 세 번째 만남, 외삼촌과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야곱과 외삼촌이 만나니까 외삼촌이 얼마나 좋아요. 여동생이 아들이 왔는데 그래서 네 누구냐 이러면서 잘 사냐 안아주고 이렇게 하면서 얘기합니다. 얘기하고 빨리 집으로 가자면서 네 얘기 듣고 야곱 밥 먹고 이야기하자고 너무나 반갑게 맞아줍니다. 얼마나 행복해요. 내가 외삼촌을 찾아갔어요. 내가 막 큰 부를 이루고 가는 것도 아니고 선물 보따리 사들고 간 것도 아니고 여행 그 나그네 길을 떠돌다 떠돌다 온 놈이 얼마나 뭐 이렇게 깨끗하겠어요. 그런데 웬 괜히 찬밥 대우받고 이러면 정말 슬픈데 반갑게 맞아주니까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야곱 마음에 야곱이 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라반하고 이야기합니다. 막 얘기하고 그럼 니가 어떻게 살래 하니까 야곱이 외삼촌 밑에서 일을 하겠습니다. 내가 양치기 전문이라고 양 잘하고 이렇게 집안 살림도 잘하고 이렇게 모든 일을 다 잘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라반이 얘기하죠. 그러면 보수, 돈, 월급 어떻게 할래? 하니까 야곱이 얘기합니다. 외삼촌의 딸 라헬을 저에게 아내로 주십시오. 제가 7년 동안 봉사하겠습니다. 이 참 엄청나죠? 아내를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무료로 일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한다 하면 이 정도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내를 위해서 7년 동안은 무료로 일하겠다는. 근데 그 7년 동안 일하는 그날이 지겹고 힘든 게 아니었어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월급이란 게 굉장히 사람을 이렇게 힘나게 하거든요. 힘들고 어렵게 막 일하다 월급 딱 받으면 또 힘이 쫙 나고 이러는데 7년 동안 돈 한 푼 못 받고 일한다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정말 힘들고 지칩니다. 근데 야곱은 감사하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라헬을 보면서 연애하면서 어차피 7년 뒤에 결혼할 사람이니까 같이 연애하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그 7년이 수일 같았대요. 수일. 며칠. 7년이 지났는데 와! 며칠밖에 안 지난 것 같은 그런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지금 결혼한 지 한 10년 가까이 돼 가는데 딸도 지금 9살인데 한 며칠밖에 안 지난 것 같아요. 아마 뒤돌아 쓰니까 벌써 딸커 있고 이런 것 같습니다.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은 라헬과 결혼입니다. 그러니까 7년 동안 무료 봉사를 끝나고 야곱이 라반을 찾아갑니다. 외삼촌, 7년 동안 이제 다 채웠다. 이제 라헬하고 결혼하게 해달라 하니까 외삼촌이 오케이, 좋아. 이제 결혼하자. 결혼식 올려줄게 하면서 큰 잔치를 배설합니다. 큰 잔치를 엽니다. 그래야 거기 와서 먹고 마시고 야곱이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사랑하는 여자 참 이렇게 7년 동안 이제 결혼해서 함께 사니까 그 느낌에 그 즐거움에 완전 그냥 사람이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해롱해롱하면서 있다가 그리고 이제 같이 잠자러 갑니다. 근데 외삼촌이 참 이 비겁합니다. 라헬 대신 라헬의 언니 레아를 야곱 방에 딱 들여보냅니다. 야곱이 잠자고 일어났다 보니까 라헬이 아니고 레아인 거예요. 놀래가지고 외삼촌 하면서 막 씩씩거리면서 따지러 갔을 겁니다. 외삼촌 이게 무슨 일이냐면서 내가 라헬을 위해서 봉사했지 레아를 위해서 봉사했냐고 이러면서 막
왜 나를 속였냐면서. 그게 오늘 25절의 말씀이거든요. 아침에 야곱이 라반을 찾아가서 외삼촌 왜 나를 속였습니까? 하니까 우리 외삼촌 말이 결작입니다. 우리 지방에는 언니가 동생이 언니보다 먼저 결혼할 수가 없다. 우리는 무조건 언니가 결혼하고 여동생이 결혼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레아를 이렇게 한 거다. 그러면 네가 라이랑 더 하려면 7년 동안 더 봉사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 야곱이 뭐 어떡하겠어요. 뭐 물릴 수도 없고. 그래서 야곱이 오케이 합니다. 그게 7+7입니다. 야곱이 라이를 위해서 7년 봉사하고 또 레아를 위해서 7년 봉사합니다. 아, 저는 여기서 참 많이 깨달았어요. 우리의 삶은 심은 대로 그대로 거둔다는 겁니다. 야곱이 어떻게 해서 라반까지 외삼촌 집에까지 왔어요?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어요. 그리고 누구를 속이려고 했어요? 하나님을 속이려고 했죠. 그 남한테 속이고 상처 주고 힘들고 괴롭게 한 그 열매가 나타나게 된 겁니다. 심은 대로 그대로 거둔 거죠. 그러니까 야곱도 정말 일생에 가장 행복하고 가장 중요한 그 순간에 속여서 외삼촌한테 사기를 당한 거예요. 그래서 하기 싫은 일 억지로 하게 됩니다. 아, 7년 동안 한 여자를 위해서 좋았는데 7년은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야곱이 외삼촌한테 더 이상 따지지 않습니다. 네,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7년을 더 외삼촌한테 봉사합니다. 오늘 우리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예, 만홀히는 업신여기다, 조롱하다, 우롱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네가 당한 어려움, 네가 당하는 모든 괴로움 다 심은 대로 거둔 거야. 내가 악을 심으면 당연히 악을 거두고 내가 괴로움을 심으면 내가 괴로움을 거두는 거야. 그리고 조상의 허물들이 나에게 내려온다는 거죠. 이제 설이 지났지만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의 재앙만은 자식에게 3,4대까지 반드시 갚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상 숭배가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되는데 다른 신에게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으면 세상의 것, 다른 것을 섬길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되면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심은 대로 거두는 것. 야곱이 뭐예요? 사기를 심었잖아요. 아빠한테 사기치고 형한테 사기치고 그리고 하나님한테 치고. 그러니까 어떻게 치도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기를 당했지만 야곱이 감사하니까 나중에 이것 때문에 더 좋게 풀어줍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당해도 감사하는 거예요. 내 생각은 정말 괴롭고 내 생각은 너무나 짜증나지만 뭐 이런 일이지만 하지만 감사해 보세요. 하나님이 놀랍게 풀어줍니다. 야곱 보세요. 나중에 보시겠지만 지금 이 상황에 감사하니까 나중에 더 좋은 길로, 더 아름다운 길로 하나님은 풀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디를 가든지 내가 무슨 일을 겪든지 감사하는 삶을 가지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의 삶이 평안해지고 형통해집니다. 올 한 해 감사하는 매일매일 정말 내가 눈 뜨고 눈 감을 때까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또 내게 이웃에게 감사하는 저와 주일학교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항상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감사함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에게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때에 세상의 우상을 섬기고 세상의 것에 마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항상 감사함으로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과 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주기도문 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이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옵나이다. 아멘.